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개발자로 현업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코딩 강사로 활동하려고 더 일하다 보니까 뭐 얘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저도 스스로 느껴서 고민을 하다가 신청하게 됐는데 그 컨텐츠 만드는 거 만드는 게 너무 막막하고 왠지 내가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고 제가 모방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블로그에 글 하나 쓰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다양할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글을 쓰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컨텐츠가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쵸.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건데 두 개 다 아, 두 개 다 어려우신 거예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컨텐츠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제가 쓰려고 하는 게 다른 데도 다 널려 있는데 내가 굳이 또 이거 써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네. 다른 데에도 널려 있는 콘텐츠가 아닌 거를 쓰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내가 뭔가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코딩을 알려주는 것보다 기존에 네. 알려져 있는 것들을 나만의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강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맞아요. 강사가 그게 역할이잖아요. 네. 나 입을 통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표현을 하고 내 거를 만드는 거. 그게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거기서 왜 부족할지를 네.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아는 게 없어서 부족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알고는 있고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개념도 있고 알려줄 네.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은 있는데 네. 그 재료를 맛깔나게 뭔가 이렇게 네. 포장하는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 인풋은 쉬운데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정말 간단하지만 글 쓰는 거 블로그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강사들은 특히 예. 브랜딩을 할 때 SNS 많이 하라고 예. 말씀드리거든요. 예. 특히 블로그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강의를 가장 많이 들어오는 SNS 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타겟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연령대가 높으시면 뭐 페이스북도 될 수 있고 연령대가 낮은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블로그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많이 다른 사람들의 글을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사실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처음 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뭐 가나다라 마바사를 쓸 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 시간에 이거를 10페이지, 2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쓰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사실은 글 하나를 쓰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제일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제가 편한 어투나 편한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저의 목소리로 말하는 건 전 너무 자신 있거든요. 글을 쓰는 건 좀 어려우니까 요새는 구글이라던가 갤럭시에 나와 있는 음성 녹음 기능이 텍스트 변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너무 어렵지만 내가 운전하면서 그냥 슬슬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는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저만의 방법으로는 그러면 운전하면서 책에 넣고 싶은 내용을 주주주주 막 얘기해요. 음성 메시지 텍스트 변환으로. 그게 일단 1차 베이스의 글이 써져요. 텍스트로 변환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복사해서 제 원고에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책 어투로 바꾸는 거면 그냥 앉아서 처음부터 글을 쓰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3배 이상 훨씬 단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더 훨씬 저의 쉬운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 상담자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쓰는 거는 어려운데 나만의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먼저 좀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글을 점점 바꿔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거. 우리 상담자님은 글 쓰는 게 좀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글을 쓰기 전에 이런 작업을 좀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떠오르진 않으세요? 그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변환하는 음성 녹음을 해서 글을 쓰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상담자님도 그러면 내가 글을 쓰기 전에 녹음을 해서 텍스트 변환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읽고 참고해서 거기에 베이스로 나만의 글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 그것도 사실은 본인의 글쓰기거든요. 완전히 100%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해서 네. 벤치마킹 하는 거는 본인의 네. 방식대로 하는 거는 모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같은 코딩에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개념이 있다. 네.
그러면 그 개념을 다른 데서도 한 것 같고 저기서도 했는데 내가 이걸 해도 뭐가 될까? 분별력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는 우리 상담자님의 착각이에요. 상담자님의 블로그를 보고 처음 접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다른 데서 봤더라도 이분은 또 이렇게 전달을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한 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뭔지도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셔서 남기시는 거. 그게 지금 하셔야 될 방법이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뭔가 문장을 쓰고 생각을 쓰는데 그게 다 다른 책이나 뭔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모방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대로 쓰면은 당연히 모방이지만 제가 예를 들면 A책에서 뭔가를 영감을 얻었다. 그러면 그 책의 구절을 그대로 쓰되 출처가 있다는 걸 명확히 밝히면 사실 그건 모방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난 것들이 완전 또 저만의 방식으로 풀이가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건 전혀 모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를 저 혼자서 얻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이런 건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 이거는 강의에 써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스가 되는데 그렇게 모든 거에서 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딩 이런 거 어떻게 해?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우리 계속 말한 내용이에요. SNS가 그쵸? 첫 번째예요. 우리 상담자님을 누가 이제 코딩 강사 땡땡땡이라고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알리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쉬운 방법은 SNS라는 것으로 나를 계속 알리셔야 돼요. 근데 그냥 블로그에 감사하게 쓰고 그거는 사실 아니고요. 그거는 뭐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코딩 강사로서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강의를 할 수 있고 현재 강의를 했더니 이런 반응이 있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효과 있고 내 강의 들으면 이런 게 최고야 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나만의 플랫폼에서 계속 그걸 알리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 짧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좀 길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저도 유튜브 한 지 지금 거의 이제 2년 넘었는데 유튜브를 했어서 제가 코로나 때 저는 정말 월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도 벌어봤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는 오히려 못 벌었어요. 저 되게 열심히 지금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강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딱 닫히니까 훨씬 더 어렵잖아요. 모든 강의가 다 취소됐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블로그를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겠다. 이분은 지금 카메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능숙하시고 줌이라는 것에서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 되게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지금 우리 상담자님도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신 것도 어쨌든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브랜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도 알려야 돼. 사실 강사라는 업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려면 저는 얼굴 가린 거랑 공개하는 것 중에 사실 공개하는 걸 맞다고 그쵸. 생각해요. 왜냐면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 나한테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굴 다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저분한테 뭔가 신청을 하고 그쵸. 싶어도 선뜻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굴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촬영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하지만 이미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 공개하는 건 너무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부담이긴 한데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하시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내 컨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이유가 내가 이게 맞나?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을까?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은 내 컨텐츠가 부끄럽고. 이게 누구한테 알려지는 게 싫어 내 건데 그렇죠. 그것도 비법도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 걸 나만 알고 싶지 내 동생들에게 돈 주고 받고 싶지 이거를 내가 유튜브로 공개하는 게 이게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은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에 또는 블로그에 예를 들면 저는 강의 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의 관련된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이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거 온라인 강의 촬영할 때 뭐 노하우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순간 그게 확실히 더 내 거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온라인 강의를 잘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알려주네.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가다. 물론 그 영상 컨텐츠가 좋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하에 이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야지만 어느 순간 그걸 보고 꾸준히 구독하신 분들, 꾸준히 영상 보신 분들이 아 강사님 저 이런 거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아 저 어디 회사인데 어디 공공기관인데 연락했어요 라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로가 아니라 몇십 개, 최소 몇십 개 이상의 기획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가시는 게 브랜딩의 첫 번째예요. 결국 모든 질문에 해답은 거의 지금 동일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뭐 SNS 이런 거 하고 전자책도 만들고 싶고 강사님처럼 책도 만들고 싶고 나중에 또 강사님처럼 사업도 하고 싶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강사님 먼저 이렇게 길을 먼저 가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한 해 강사로 있다가 저가 이제 1인 기업으로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기업이라기보단 그때도 프리랜서 강사였죠. 네. 어떤 다른 컨설팅사의 네. 소속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몇 년 동안.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는 너무 한계가 있다. 내 것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네. 네. 들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그때 이제 나만의 컨텐츠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나만의 그게 뭐가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일단 그건 안 되고 네네네. 마음도 있고 나만의 컨텐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내가 코딩 강사 분야에서 사업적으로나 또는 강사로서의 브랜딩을 그런 걸 하시려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강의 분야에서 그래도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코딩 분야에서의 강사로 뭐 탑 티어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만의 그 분야를 계속 하는 강사가 돼야지만 어느 순간 그런 기회들이 사실 좀 오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와요. 그걸 어떻게 또 가져갔느냐에 따라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실 거는 내가 지금 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거. 그러면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생겨요. 강사님 저 강사님처럼 코딩 강사가 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면요 내 방향성과 내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씩 좀 윤곽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물론 저도 성향적으로 좀 독립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거를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늘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렇게 욕심만 있고 성향이 있다 그래서 다 되진 않거든요. 내가 어쨌든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재료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하는 강사 브랜딩 스쿨 있거든요. 네. 4월에 오픈하는데 그거 한번 추천드려요. 전 그거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1인 강사가 이제 자신만의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부터 자신의 강의 스토어부터 그런 제가 것들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데 1대1로 하거든요.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저랑 강사로서 그 사람의 브랜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다 알려드려요. 유튜브부터 제가 월 1,000만 원을 벌기까지의 그런 비결들, 다양한 것들, 블로그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지 어느 정도의 미리 그래도 밟아놓은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셔야지 브랜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